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 낚시와 민물 낚시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물 낚시는 특히 장어 포인트를 찾아서 헤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어 포인트를 세 군데를 찾아서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 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집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노스 포인트 파크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아주 넓고 깨끗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에듀케이션 서클이나 에듀케이션 스트리트 그쪽에 그 메타기가 이렇게 쭉 설치되어 있는 그런 주차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낮 시간 동안에는 유료라서 돈을 내셔야 되고요. 밤중에는 또 무료입니다. 밤 장어 낚시를 가실 때는 무료를 주차로 하시고 그 앞에 강가에 장어 낚시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예, 찰스강 아주 하류 쪽에 있는 노스 포인트 파크라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도심 한가운데 있는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강이에요. 물은 좀 더럽긴 하지만 여기서 장어가 큰 것까지 잘 나옵니다. 여기서 캐치 앤 릴리스, 더러워서 먹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잡아서 그냥 놔주는 그런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끼로 사용하는 새우입니다. 새우를 좀 많이 2파운드라 샀어요. 이거를 미끼도 하고 장어가 잡히는 거 기다리면서 좀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채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2온스 싱크를 하나 달고 저거 제일 밑에다가 요렇게 생새우를 달고요. 싱크 위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바늘을 매서 이렇게 싱크를 중간에 두고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맸습니다. 여기는 공원에 이 전체로 가로등이 쭉 밝혀져 있어요. 지금 제가 따로 그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죠. 뭐 이런 놈이 나왔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고기인데 뭔 고기인지 모르겠네요. 낚시하는 동안에 다 형님 오셨어요. 저희는 게스트입니다. 아무튼 시원한 바람도 불고 뭐 고기도 잘 잡히고 그런 방전에 있으니까 일단 스트레스 쫙 해소가 됩니다. 한번 잡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장어도 많이 잡고 밤바람 쐬면서 하여간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네, 시원한데 놀다 가시면 네. 됩니다. 이런 놈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좀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장어는 안 나오고 이게 자꾸 나오네요. 이런 놈이 자꾸 나옵니다. 자꾸 뭐지? 요게 자꾸 잡힙니다. 이게 뭔가요 도대체? 그런 말이 한번 일단 하자. 오늘 형님이 이거 오늘 저녁에 가져온 거예요.
자, 또 한 마리 추가요. 한 마리 이상합니다. 이렇게 딱 놔주고 그때 딱 이번엔 제대로 늘렸네? 네. 야, 장어 하나 왔다. 장어 두 마리째입니다. 두 마리째입니다. 오! 와! 와, 아까 거랑 사이즈 똑같다. 오, 이거. 자, 어휴. 장어 오우. 한 마리 추가요. 장어 한 마리 추가요. 두 마리 두 마리째입니다. 이번에 안 삼킨 것 같은데? 두 마리 있습니다. 두 마리. 와우. 좀 더 잡아 보겠습니다. 장어. 피쉬 온? 있어요? 잡아도 제 인사 쉽게 좋아요. 저절히 감았대요. 와, 피쉬 온! 네, 누가 또 왔냐? 자, 인사 한번 쉽게 오세요. 왔습니다. 예쁜 게 왔어요. 요 놈이 그러니까 장어가 물기 전에 자꾸 물어요. 그래도 장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 네. 잘해서 놔주세요. 건배. 여기 저 피쉬. 장어의 힘 보셨죠? 이게 남자의 힘입니다. 자, 장어. 장어입니다. 장어. 손맛, 예. 손맛 한번 느껴줘야지. 이 너무 짜릿하고 진짜 그 바다에 그 큰 스트라이퍼 잡은 것보다 더 짜릿합니다. 그 여기 혀가 막 꼬이는 느낌인데. 아, 그랬어. 장어 새끼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세 마리째입니다. 자, 장어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네 마리째.
대박. 야, 대물 하나 나왔습니다. 대물. 예스. 오늘 장어 여섯 마리 잡았습니다. 아주 사이즈 아주 좋은 거 한 마리 하고 나머지 사이즈는 뭐 그리 크지는 않아요. 자, 여섯 마리 잡고 잠깐만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